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현관 부분의 거실 욕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은 다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붕의 물매는 어떻게 잡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지붕 모양이 있죠? 자, 지붕 마루수는 여기입니다. 이 마루수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멀리 있는 게 어딥니까? 이쪽과 이쪽이죠. 양쪽으로 보면. 근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그때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자, 여기 중심선에서, 자, 여기 중심선까지. 얼마? 5,100이 나왔고요. 이쪽은, 여기는 반대편 한번 볼게요. 여기 중심선까지. 여기 중심선까지. 얼마? 똑같이 5,1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똑같이 5,100이 날아가겠죠. 맞죠? 자, 그러면 물매의 기준 얼마? 5,100이다. 하지만 지붕이 잘리는 거는 이쪽. 이 벽체의 중심선이 3,900까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3,900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매 기준선 얼마? 옵셋 5,100. 여기서 기준을 잡고요. 옵셋 반전에서 얼마? 700 올렸죠? 700. 그 다음 물매는 RLC. 골뱅이 1,000, 400. 라인. TR, CO.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기준을 잡는 이유를 얘기를 했죠. 왜? 지붕 마루선에서 제일 멀리 있는, 다시, 지붕 마루선에서, 이 지붕 마루에서 제일 멀리 있는, 양쪽에서 봤을 때 제일 멀리 있는 거. 5,100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죠. 여기서 이 물면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X. 자, 이유를 설명할게요. 만약에 CO, 만약에 여러분들 무브, 이 물매의 기준선을 여기를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붕이 뒷면, 여기서 옵셋 600 나가죠. EX. 지붕 모양 어때요? 이 창문을 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문을 안 가리기 위해서 이 지붕 물매는 항상 제일 멀리 있는 걸 기준선을 한다. EX. 지우고요. 자,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벽체 올라가겠습니다. 라인. 자, 여기서 라인 올라가고요. 여기서 라인이 올라갑니다. 자, MA, TR, TR. 이제 이쪽에서 지울게요. 이레이저. 자, 700에서 잡았으니까 얼마? 옵셋 150. 위로입니까? 아래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위로 잡을게요. 여기서,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얼마 나갔습니까? 이 주인사 분명히 1000만 나오면 600일 겁니다.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얼마? 600이 딱 되죠. 맞죠? 이게 1000만 나오면 600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옵셋 600. 자, 오종규 학생, 보고 있습니까? 자, 600 됐죠? 라인. 피해. 여기서 밑으로 200. 안쪽으로 150. 위로 올라가고요. MA. 필렛. TR. 이레이저. TR. EX. 자, 여기가 마루선입니다. 뺄게요. 무브. 자, 이것도 무브 좀 올리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죠? 바로 옵셋 20. 됐죠? 하나 더. 자, 깨겠습니다. X 깨고요.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죠? 실질적으로 X를 깨고요. 이레이저 지우고 필렛.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레이저 지우고, TR. 실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EX. 됐죠? 그 다음에 이 선은 뭘로? 그렇죠? 흰색으로 해서, 뭐, 흰색으로 해서 숨은 선으로 바꿉니다. 히든. 이게 뭐라고 했죠, 그때? 액체 방출했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마감이죠?
0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REC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 끊기옵입니다. 맞죠? 빗물이 쭉쭉쭉 오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지붕 완성하겠습니다. 옵셋 20. 하나, 둘, 셋. 한 번만 그려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인. 옵셋 300. 안쪽으로 300. 20. 안으로. 안으로. PL. 점, 점, 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PL. 기하 거리를 그려주세요. 이레이저 다 필요 없는 거 지우겠습니다. 됐죠? 자, UCS 돌립니다. 3P 잡고요. 찍고 X, Y 됐죠? 돌았죠? Array. 자, 이거를 직사각형. 자, 열 뭐 한 30개 정도 해볼게요. 한 개, 행은 한 개, 사이간격은 300. 예.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걸 280으로 바꿀게요. 280. 겹쳐도 상관없죠. 이해하시겠나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CAD를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선생님 기하는 꼭 300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사하게 그리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걸 대고 X로 깨겠습니다. 이레이저 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주고요. 자, UCS 돌려오겠다. 어떻게? UCS 더블클릭. EX 미러 어떻게? 이 정도로 됐죠. S. 자, 라인을 긋겠습니다. 라인. 중심도 정리하겠습니다. EX 하나 TR 이레이저 됐죠? 자, S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운데 정도 올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림 끝에 옵셋 20 튀어나오죠? X로 깨겠습니다. 필렛 X로 깨고요. 필렛 하나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은 옵셋 150 150 150 그 다음에 ARC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브 약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라인 이레이저 지우고요. 옵셋 20 하나 둘 셋 라인 EX TR 자, 그 다음에 R 70 C 반지름이 70 옵셋 20 안으로 20 이레이저 TR C 뭐 적당히 여러분들 편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러 옵셋 10 이거 선생님이 흉내낸 거예요. 자, 필렛 TR로 할게요. 이레이저 TR 이레이저 자, 이 부분은 뒷면에 보이는 용머리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입체감 있게 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안에 자 여기는 현관문이죠. 한번 봅시다. 이미 이쪽 부분은 실내입니다. 근데 이 커튼박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이것도 그냥 옵셋
36 맞죠? TR 이레이저 옵셋 4.5 45 자 MA REC 골뱅이 REC 골뱅이 36,36 라이 REC 반자틀 밑에 반자 돌릴 때 있죠. 이제는 45,45 라인 CO 이렇게 450 해도 되고요. 어레이 15개 정도 하겠습니다. 450 한 개 됐죠? TR 이레이저 X를 깨고요. 이레이저 주고요. 그 다음에 REC 반자 돌림대 맞죠? 자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으로 다 있습니다. 골뱅이 45 콤마 얼마? 콤마 뭐 1200 정도 할게요. REC 골뱅이 45 콤마 1200 X를 깨고요. 이레이저 주겠습니다. CO 하나 둘 900간격마다 달 때가 들어가는 거죠. 자, 콘크리트 시대는 있는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단면선으로 라인 떠줍니다. 필렛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꺼줍니다. 필렛 EX REC 이제 숲배기할 때 들어가야 되죠. 골뱅이 1200,45 무브 CO C 조그만한 원 CO MA 여러분들 하나 팁을 얘기하자면요. 옵셋 여기도 한 2mm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하는 것도 좋아요. 수백개 되죠. 자 CO 자 들었죠. 시오 시오 위로 또 올라가고요. 됐죠? TR 이레이저 자 이제 달대 바지 REC 그냥 골뱅이 45,45 무브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편할 때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실수가 기억 안 나면 이런 비슷한 유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라인 앙카볼트를 받겠죠. 숨은선 시오 밀어 무브 시오 무브 시오 TR
다 됐죠? 단열재 어떻게 됐습니까? 옵셋 180이죠? 그럼 90. 두 개가 하나, 둘. 됐죠? 이것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 자, 이거를 특성에 들어가셔서 자, 레이어를 단면선이 아니고 해칭선으로 바꾸고요. 자, 선 종류를 배팅선. 0.5. 한번 해보겠습니다. 0.5. 너무 작네요. 0.6. 됐죠? 됐으면 이 필요 없는 선 지우고요. 노란색 지우고. 이것 또한 위까지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시오 처마 만져 설치해야 되겠죠? 이거를 어디? 이 안쪽에 잡으면 되겠죠. 맞춰서 잡으시면 되겠죠. TR TR 미러 레마이 라인 각재니까 이런 식으로 레마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는 벽재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쪽에 단면선이 벽이 올라간 거는 이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쪽하고 이쪽인데 이거는 내력벽이고요. 이거는 비내력벽. 자, 전부 다 콘크리트 벽인데 욕실만을 위해서 벽을 가린 벽입니다. 힘이 안 받는 벽이에요. 즉, 이거는 굳이 위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붕 내부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재료 한번 여러분도 했던 거 그대로 볼게요. 자, CO 자, 이것 또한 가져오면 되겠죠? F8번 자, 이쪽 됐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여러분들 비어있으면 이렇게 여러 군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렇게 선 빠진 거는 다시 채워놓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붕 시오 이런데도 와서 하면 되겠죠. 뭐 만약에 더 채워놓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는 선 지우고요. 치수는 이따가 넣겠습니다. 시오 물매 똑같죠? 시오 물매 들어간 것들 잡으시면 되고요. 또 카테박스 필요 없고요. 숙백개때 시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상황 봐가면서 좀 여유 있게 좀 여러 군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재료명을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점수 까이는 거 아니니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재료명을 많이 넣을 수도 좀 뭔가 도면이 꽉 차 보이겠죠. 그런 것도 약간 장점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최대한 글자랑 안 겹치게 해주세요. 도면이랑 시오 달대바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깔끔하게 되겠죠. 자, 시오 이것 또한 여기다가 옮겨놓으면 딱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물건 기업도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단면도 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인면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잘린 거 단면에 당한 거 그렸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 있죠. 이걸 어떻게 그리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얼마? 중위세자 얼마입니까? 1200입니다.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일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옵셋 600. 자, 라인. 자, 이 라인은 여기 보이죠? EX. EX 여기까지 가겠죠. CO. 자, 여기서 라인. 자, 인면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라인. 이 라인을 그린 것을 가지고 자, TR 흰색으로 지우고요. Move. 이게 이렇게 됩니다. CO. 이제 이렇게 끝에 되겠죠. 이 끝선도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서 똑같이 PL 가고 안쪽으로 얼마? 600 위로 올리겠죠. 필렛. 지금 뒤에 인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체. 벽체는 여기서 얼마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위세에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나간 걸 CO 똑같이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TR 이래죠. EX 이게 병변입니다. MA 자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이고요. 자 계단도 그랬죠. 뒤에 테라스도 있네요. 난간 보이는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위에 지금부터 이 부분 그렸고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벽돌이죠. 자 벽돌 효과 라인 여기까지 기초 올라간다 했죠. 선을 그리겠습니다. 티아 EX 티아 필요 없는 선 주겠습니다. 여기에 해치 벽돌 들어가야 되죠. 이 부분 패턴 보겠습니다. 벽돌 자 여러분들 이게 벽돌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먼저 놓고요. 라인 안 그래요. 알리씨 벽돌 사이즈 한지 얼마입니까? 190 콤바 높이 60. 이걸 무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맞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래 이제 주고요. 자 여기가 이 면이 어디일까요? 지금 이 부분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어디? 난간이죠. 자 바닥 높이는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는 0, 150, 300, 450, 10하고 600. 여기는 450이죠. 자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맞죠? 0, 150, 300, 450. 여기서 어디? 인면도까지요. DI DI DIS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200입니다. 자 100에서 옵셋 1200 EX 라인 MA 필렛 뒷면 보이는 거 RLC 인면으로 그리겠습니다. RLC 골뱅이 100,50 라인 8번 move offset 25 정도 하겠습니다. 이래이죠. 자 여기서 offset 높이 900 x를 깨고요. move 이거를 적당하게 이 끝선에 맞춰서 가져옵니다. ex 이래이죠. 라인 이제 난간 뒷부분입니다. CO 300 600 900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그리면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그렸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단면도 잘리는 거. 아 지금 이게 인면도네요.
인면선이기 때문에 뒷면이 아니고 앞면이네. MA 똑같이 이것도 맞추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홈통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홈통은 이 벽에서 양쪽 빗물이죠. 그래서 홈통의 위치는 여러분들 DO 0 쌤이 좀 크게 하겠습니다. 300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홈통은 이 앞면에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양쪽에 하나 둘 맞죠? 그 다음에 이쪽 짧은 면에는 끝에 오른쪽 끝에 이쪽 끝.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봤을 때 제일 긴 면에는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쪽 하나 이쪽 끝에 하나. 지금 이 부분은 이 앞부분이죠.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단면도에서 보이는 거는 이 홈통이 어디 있어요? 인면으로 보이겠죠. 자, 이겁니다. 이 안에 인면으로 보인 거. 그래서 인면선으로 RC 골뱅이 200 RC 골뱅이 150,150 무브. 자, 첨화 홈통입니다. 살짝 움직이고요. 이게 어디 있다고 했죠 방금? 이 부분이죠. 여기서 설치해서 이 벽에 타라고 하는 거죠. 라인. 지금 선생님이 계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런 좀 스케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옵셋 75. 자, FR 한 25 정도 주겠습니다. 왜? 약간 곡선이 되어야 되겠죠. R, F, R, 10 F, R, 20 25 이게 EX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RC 홈통 그릿에 TR CO 보통 간격이 900입니다. 900 1800 2700 됐죠? 지금 홈통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했던 게 뭐냐면 옵셋 1200 여기서 첨화 나옴 600이란 거 무브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브 첨화 반자 물금 교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오 물끈 경험 이 부분 첨화 반자 설치 인면선으로 보이는 거. 자,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지붕이 온장이 아니고 이렇게 짧은 면이 꺾였을 때 뒷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 뒷부분의 테라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통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